고려를 하시나요? 점수 향상과 학생 역량 향상. 채팅으로 답 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2번이시죠. 네, 2번. 학생 역량 향상을 많이 중점 사항을 두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내 아이의 역량이 올라가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보통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게 또 정상적이다라고 교육학 원론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교육학 원론에서는 첫 번째 교육학 원론 보면 이 내용이 딱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학생 역량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인데 인생 과제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자기 개발 도서에 보면 성숙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특성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영재 학생들에서 나타나는 과제 집착 능력, 굉장히 탁월한 학업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에 나타나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과제 집착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집중되지 않을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 집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이거는 어떤 거냐면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내 자신을 스케줄링을 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놀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공부를 하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내가 대학 들어가서 놀겠다. 그리고 더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욕구 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교육 심리 쪽에서는. 그래서 인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기. 내가 뭐 상황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나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 좀 발생해서 내가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 다가가서 내가 이야기를 할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내가 또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특성들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잘 변하지가 않고 잘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평생토록 하는 과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7, 8, 9학년 때 이제 이걸 보통 집중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그레이드 7, 8 정도까지는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개발시키고 인성이라든지 뭐 다면적인 성격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시게 되죠. 자, 근데 이 학생 점수 향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1번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잘 보이시죠? 마우스 컨트롤이. 그러니까 이 학생 점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역량 향상과 관련이 있느냐? 제가 지금 이제 포라카데미에서 10년 하고 교육 쪽에서 한 20년 정도 가까이를 했는데 관련은 있습니다. 학생 역량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받죠. 근데 학생 역량이 없다라고 해서 학생 점수를 못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 역량의 점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조력을 받으면은 의외로 고득점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B 교육 과정들 보통 MIP를 하거나 뭐 9학년, 10학년 때 혹은 이제 10, 11, 10, 11학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보다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생 점수 향상이라는 대목하고 학생 역량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목표를 두고 봤을 때 저희 포라카데미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우선은 학생 점수 향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어머님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점수 향상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대입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입에서 실제로 이게 평가하는 것은 점수를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이 어떨 것이다라고 추론 내지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는 게 우선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0학년과 12학년 때 어머님들께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합니다. 역량을 올리시는 것이 목표이신가요? 목적이신가요? 아니면은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신가요? 그거에 따라서 방법론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프로그램을 어머님들께서 신청하실 때내 아이의 점수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역량을 올릴 것이냐,
뭐그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믹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좀잘 하시면 좋겠고, 제가 보통 AP나 IB는 점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역량 향상도 고려를 하는데 점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7, 8, 9 같은 경우는 학생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수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대학에서는 어떤 거를 바라볼까?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교내 활동하고 교외 활동하고를 두 개를 잘하고, 교내 활동은 교과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공식 그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리큘러 액티비티 인 스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하게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GPA 스코어를 이야기하죠.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서 비교과 활동을 잘하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내 활동을 이야기하죠. 특히 교내에서 하는 뭐 클럽 활동, 봉사 활동, 교내 경시 대회 등이 있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교외 활동으로는 또 교외 활동 중에서도 또 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화 점수. 표준화 점수 SAT, AP, IB, DP 파이널 스코어는 학교에서 산출하는 게 아니죠. 컬리지 보드와 IBO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외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교외 활동으로 보통 이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시 대회, 뭐 IBO 같은 것들, 뭐 인터내셔널 앞에 붙는 거 있죠. 그다음에 AMC, AME,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사포, 우사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하고요. 비교과 활동으로는 또 이제 교외 비교과 활동이 있죠. Out of school. 예를 들어서 클럽 활동에 교외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 경진 대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텔 같은 프로그램들, 캠플, 뭐 CTY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하고 그래서 교외 활동 요네 가지 섹션을 잘하면은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잘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학 입시 설명회 하고, 지난 제가 2020년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설명회 영상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내용이.